네. 가격을 까먹기 전에 가격부터 1000에 90입니다. 1000에 90에 관리비 10만원. 네. 인터넷이랑 TV 유선은 포함되어 있고요. 개별로 전기, 가스, 수도까지 공과금은 다 따로고 이제 주차는 한 대 무료입니다. 주차 포함입니다. 관리비에. 그래서 만약에 주차를 안 하면 관리비를 조금 내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신대방역에서 한 6, 7분 거리에 불을 다 안 켰어요. 6, 7분 거리에 있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1.5룸보다는 주방이 하나 더 있고요. 2룸은 아니에요. 지금 보는 여기가 딱 봐도 거실이잖아요. 거실? 그러면 원래 1.5룸은 이제 여기 거실 이렇게 하나 있고, 예? 거실 이렇게 하나 있고,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러면 1.5룸 딱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주방이 또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룸은 아니고, 2룸은 아니죠. 방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방은 요 하나밖에 없고, 주방 따로, 거실 따로. 그러면 이게 2룸은 아니고, 1.5룸도 아니면, 뭐 1.7룸이야,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란다실도 엄청 길게 있네요. 베란다실이 7m입니다. 7m 10. 베란다 길이가 7m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도 창문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화장실도 큽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도 화장실 창문이 없는데 그렇게 뭐 많이 습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창문 없어도 괜찮던데.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면, 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거 아니면 창문이. 자, 여기서 이렇게가 3m 50입니다. 3m 50이고, 여기는 이제 있는 신발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길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80이에요. 그럼 보다시피, 여기에 쇼파를 두고 TV를 두면 그래도 충분한 거실에서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도 작잖아요. 2m 90에 4m 20입니다. 방. 그리고 여기 앞이 뚫려 있어서 괜찮아요. 앞에 막힌 건물이 없어서 최강도 아까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는 불을 안 켰고 지금은 이제 불을 켠 상태지만 불을 꺼도 어둡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 많이 쨍쨍하지 않은 날인데도 어둡지 않고 여기 이제 옷장 두 개는 옵션으로 붙어 있고요. 나머지 옵션은 안 보이죠? 나머지 옵션 이 주방도 주방 가스레인지까지 옵션이네요. 자, 그래서 1000에 90이면 2룸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요 공간이 그냥 방 정도인 2룸 90 정도면 근데 1000에 90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꼭 방이 두 개여야 된다. 나는 방이 두 개여야 된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겠지만 나는 꼭 방에 두 개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실에 방 하나만 있어도 되고 거실이랑 주방이 크면은 괜찮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00에 90이면 1000에 45짜리 원룸 두 개보다는 큽니다. 1000에 45짜리 원룸 두 개보다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같이 살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이 베란다도 굉장히 짐을 많이 둘 수 있을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천에 요것보다 구조가 좀 다른 천에 80짜리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찍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디서 찍어야 이게 세 공간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5룸도 아닌 것이 2룸도 아닌 것이 1.8룸 크니까 8룸으로 할까요? 아무튼 근데 저는 월세 90이 90 내면서 살기 좀 버겁죠. 그건 맞지만
다른 이제 집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집 요거보다 작은 투룸이 8,90 그래요. 2,000에 뭐 8,90 이렇기 때문에 방이 두 개가 아니다. 그게 조금 하나 그렇지. 넓이나 위치나 뭐 연식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불은 어디서 끼는 거야, 여기?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